여러분들은 다니엘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모습이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모습을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제국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으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있죠. 다니엘은 그중에 세 개의 제국과 관련이 있는데,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태어났을 때의 제국은 아수르였고, 청소년 때 포로로 끌려간 나라는 바벨론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게 되어, 다니엘의 노년기는 페르시아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국의 변천을 온몸으로 경험한 다니엘은 훗날 5대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살펴볼 그의 높은 영성과 사회성 때문임을 알수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배경은 520년간 상아시아의 주인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바벨론이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게 됐어요. 그후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바벨론에 조공을 바칠 것과 또 남유다의 월등한 청소년들을 인질로 잡아가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때 바벨론 1차 포로가 되어 자신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부모님과 헤어지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던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에게 투트랙 정책을 펼쳤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 교육입니다. 각 나라에서 상위 0.1%에 되는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수한 기술자들을 포로로 끌어와서 바벨론 제국 건설을 위해 강제 노동에 투입시키는 것이었어요. 이렇듯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첫 번째 정책의 일환으로 남유다에서 상위 0.1% 인재로 선발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와 바벨론에서 3년간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되죠. 그들의 선발 기준을 살펴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 모든 지혜를 통찰할 수 있는 자, 지식에 통달한 자, 학문에 익숙한 자, 왕궁에 설 만한 품위와 교양을 갖춘 왕족과 귀족 출신의 청소년들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은 이렇게 선발된 인재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주고 왕의 음식을 제공하고 왕 수준으로 관리해주면서 최고의 교수들을 동원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교육시켰어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의도는 이들을 친바벨론주의자로 만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의 희망의 씨앗들이 바벨론에서 극상품 무화과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밝히셨던 바벨론 포로 70년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어느 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실의 음식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 음식 규례에 맞지 않는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로 통해 율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다니엘은 왕이 내준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암시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10대인 다니엘이 제사장 나라가 제국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죠. 그렇게 제사장 나라 율법 그 기초 위에 바벨론 제국을 공부한 결과 그들의 성적은 아주 놀랄만했어요. 다른 학생들보다 10배나 높은 성과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주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에서 행정가로 일한 동시에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과 해석을 요구합니다. 예전에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에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봤었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해석뿐 아니라 내 꿈까지 맞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이 꿈을 알려주시면 그 해석을 해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아니 무조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해석까지 다 맞춰. 만약 그 꿈과 해석을 맞추지 못한다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까지도 다 죽이겠다는 것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입니까?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두 아들이 죽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게 한 후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린 무시무시한 왕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모두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었을 때 다니엘은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에 세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중보기도가 성경이 가르쳐준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예요.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다니엘은 자신 또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을 드러낸 성경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나이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맞추게 됩니다. 왕이 꾸신 꿈이 이 마징가 Z가 맞으시죠? 이 꿈은 앞으로 제국이 변동하게 될 것과 결국 제국은 멸망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려주신 꿈입니다. 이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며 그 자리에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꿈이 국가 자연 재난에 관한 꿈이었다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앞으로 있을 제국 변동에 관한 꿈이었어요.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청소년인 다니엘에게 제국의 끝을 미리 보게 하심으로 다니엘은 손대지 아니한 돌, 즉 띠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벳살살 원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네짐승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환상 또한 앞으로 제국이 변동하게 될 것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세상 끝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 그 모든 과정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경영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년 후 순양 숙련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순양은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을 뜻하고 숙련소는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에 의해 세워지지만 알렉산더 죽음 이후에 그의 나라가 나뉘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제국의 교만함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던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환상을 수시 본 후에 다니엘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영적인 체험도 하고 또 일상생활에서는 총리로서의 자신의 직무도 잘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제국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대 근동의 패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는 과정에 바벨론 제국은 나부니두스가 왕이 되면서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원래 바벨론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나부니두스가 왕이 되면서 그 마르둑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섬기는 달의 신, SIN 신이라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나보니 두스는 아들 벨살살 왕에게 나라를 맡긴 채 자신은 자신의 신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사막으로 떠나서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백성들은 그런 나보니 두스에게 불만이 가득했고 그런 왕을 싫어하게 됐죠. 그때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성경엔 고레스가 오피스라는 곳에서 바벨론 군사들을 크게 무찌르고 그 여세를 몰아 바벨론 성으로 진격해오고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바벨론 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바벨론 성의 둘레가 90.16km라고 해요. 예,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예, 우리나라의 수원화성의 둘레가 5.7km라고 하거든요. 이러니 바벨론 성이 얼마나 광대한지 알 수 있으시겠죠. 네, 이런 바벨론 성 안에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었기에 수년에 걸친 공성전에도 바벨론 성 안에서는 물과 식량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성의 두께는 이륜마차가 왕복으로 경주할 수 있을 만큼의 두께였어요. 방어를 위한 최상의 조건을 갖춘 성이었죠. 그리고 성문이 100개나 되었어요. 근데 어떠한 공성전에서도 성문이 부서지지 않게 전부 청동으로 만든 세계 최고의 성이었답니다. 이 모든 것은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 제국의 투트랙 정책인 두 번째로 우수한 기술자들을 각국에서 포로로 끌어와서 바벨론 제국 건설을 위해서 강제 노동을 시킨 결과물 중에 하나랍니다. 이런 바벨론 성을 누가 어느 누가 공성전으로 차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키루스 2세가 바벨론 성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백성들은 가만 생각해 보니 자신들을 버리고 10년째 사막에 가 있는 나보니투스 왕보다는 오히려 키루스 2세를 해방자로 맞이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 바벨론 성 안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키루스 2세는 그 탄탄하고 견고한 바벨론 성에 무혈 입성하게 되죠. 한편 왕궁 안에 있던 벨살살 왕은 자신의 나라가 망한 것도 모른 채 귀족 청명들과 함께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흥을 더 고조시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며 그들이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파티 분위기가 최고조에 오를 즈음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쓰는 거예요. 벨살살 왕은 너무 놀라 온몸을 떨며 그의 두려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 글자를 해석해주는 자에게 내가 큰 상과 함께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황후가 나타나서 과거의 그 바벨론의 조상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준 다니엘을 기억해내게 되죠. 왕의 부름을 받은 다니엘은 먼저 글자가 벽에 쓰여진 이유에 대해 알려줍니다. 현재 바벨론 그 벨살살 왕의 모습이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때 교만했던 모습과 같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글자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세어보고 세어보고 재보았다. 그 결과 부족하여 나뉜다. 즉 하나님께서 벨살살 왕의 통치의 날을 세워서 종말을 정하셨고 벨살살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라 그가 통치하는 나라를 둘로 나누신다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글자의 해석을 들은 그 벨살살 왕은 자신의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그 사실에 놀라기보다 그 글자를 해석해준 다니엘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내일 아침이면 망할 바벨론 제국의 셋째 통치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어 벨살살 왕은 바로 그날 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각 식민지에서 인재를 포로로 끌어와서 바벨론을 최고의 제국으로 만들기 위한 중앙 집권화 정책을 썼어요. 반면 페르시아 제국은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을 다시금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귀한 정책을 쓰게 되므로 그들의 황폐해진 고국들을 정비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고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게 만들어서 페르시아에게 세금을 다시 바치게 하는
지방분권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너무 똑똑하죠. 한편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은 제국의 미래를 위해 탁월한 인재를 찾고 있던 중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했던 다니엘을 총리의 3명 중한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자임을 알수 있어요. 다리오 왕은 이런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보다 더 높은 요직인 전국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이에 불만을 가진 다른 두 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하여 모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민 출신이었잖아요. 그 포로민이 출신인 다니엘이 자신의 나라, 제국의 넘버원 총리로 된다는 사실에 그들의 배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하여서 다니엘을 탈탈 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떠한 허물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종교에서 꼬투리를 잡을 계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한 아이디어를 내게 되죠.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법을 제안하게 되죠. 이에 다리오 왕은 그들의 손해를 전혀 모른 채그 조서에 도장을 찍고 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정치적 모략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때부터 하던 기도의 습관을 쫓아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늘의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할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율법서와 열왕기서를 통달했기 때문임을 알수 있어요. 먼저 율법서를 살펴보면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3단계 징계를 받게 되는데 우리 너무 잘 아시죠? 1단계는 1단계는 흉년, 2단계는 스탈, 3단계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지금 다니엘은 자신이 포로로 끌려와서 3단계 징계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의 낙성식 기도 중에 그 기도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을 발견한 무리들은 현행범으로 다니엘을 체포하게 되죠. 왕은 다니엘을 구하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을 잃은 왕은 궁으로 돌아와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잠도 못잔채 밤을 지새우다가 새벽에 급히 사자굴 앞에 나와서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며 슬퍼 소리 지릅니다. 아끼는 신하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제국의 왕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왕의 부름에 다니엘이 대답한 것입니다. 왕은 너무나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고 그 사자굴에 그를 참수했던 자와 그 처자들까지 다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이일 후에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고, 다니엘은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에서도 하늘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일을 했어요.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로 알려준 바벨론 포로 70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본토 귀환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깨닫고 보통 기도 때와는 달리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왕궁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국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소가 복원되기를 꿈꾸며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크신 긍휼함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용서의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한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남유다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후 수르바벨이 성전 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다니엘에게 전쟁에 대한 환상이 보였어요. 큰 근심에 쌓인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히떼겔 강가에서 본 사람의 환상은 메시아였어요. 그 메시아 환상을 본 다니엘은 너무 놀라 혼절하고 맙니다. 그 혼절한 다니엘을 앞장에서 등장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등장에 대해 알려주게 됩니다. 그후 다니엘 선지자는 유대를 사이에 두고 발생할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의 전쟁에 대하여 글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다니엘 선지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한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장에서는 다니엘 선지자가 세상 끝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어요. 다니엘서의 마지막 당부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셔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으로 다니엘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득 부어주십니다. 특별히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 말씀은 험난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힘과 용기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신의 고국 남유다가 멸망되기 전에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가장 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제국보다 훨씬 더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보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 생활을 철저히 했던 깊은 영성을 지닌 사람인 동시에 제두 제국에서 총리로서의 자신의 역할도 잘 감당한 높은 사회성을 지닌 행정가였어요. 태어나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제국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다니엘은 제국 변동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말해주는 또한 선지자였어요. 그는 자신을 통해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깊은 영성과 높은 사회성을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